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뭐 와서 보니까 정말 저 밖에서부터 들썩들썩 야단법석이네요. 굉장합니다. 쭉 들어오는데 어디가 보문선원일까 하고 돌아보는데 돌아볼 것도 없더라고요. 막 연불소리 들리고 이래서 바로 저긴가 보다. 예, 여러분들의 그 화음을 맞추어서 하시는 그 연불소리에 이곳이 어디인지 길잡이가 되어 바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 보문선원은 제가 처음 왔습니다만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와서 보니까 회주스님, 이하 주지스님 또 여러 대중스님들께서 얼마나 이 상가에서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됐다 그러는데 25년 전이면 이곳이 거의 황무지였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25년째 다니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와,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와,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네.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 원력이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이끌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알게 모르게 숙세의 연이 또 있어야 돼요.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이끌어주고 또 끌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또 함께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굉장한 원력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왜냐하면 개척 교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엄청난 또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비심이 없이는 이런 개척 교당을 문 열어서 25년의 세월을 이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문장 한 줄, 불교를 어떤 면에 요즘 시대의 불교를 대표하는 것이랄까 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죠. 당나라 때 운문선사라고 그 운문종의 종조이신 운문문원선사의 그 유명한 다섯 글자, 이걸 오자법문이라 그래요. 다섯 글자 법문. 혹시 그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미 눈치챈 분도 있으실 테고. 네. 운문선사의 다섯 글자 법문, 오자 법문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쓰는 말이에요. 예, 그게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이제 많은 대중이 법회 자리에 모였어요. 보름날. 그래서 이제 상당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그 법문 중에도 여러 법문이 있어요. 근데 상당 법문이라는 건 법상에 올라가시는 순간에는 와 있는 대중이 그 법문을 알아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는 걸 상당 법문이라 합니다. 그냥 진리에 대해서 설할 뿐인 거예요. 그 중에 귀 밝은 자는 들을 것이요, 눈 밝은 자는 보게 될 것이다. 마음 열린 자는 그저 가슴으로 바로 와락 알아들을 것이다. 이걸 이제 상당 법문을 해요. 그거는 이해를 시키고자 말고자 할 이유 없는 거예요. 왜? 중생이 가늠할 수 있는 바의 말로 서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세계의 경계를 넘어선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못 알아듣던 알아듣던 그냥 상당 법문이 펼쳐지죠. 그냥 법의 소리를 사자우를 토해내는.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그날에 이제 그 상당 법문은 딱 올라가셔서 뭐라 하느냐. 많은 대중이 있는 앞에서 보름날 법문을 하시는 거니까 15일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의 일을 한마디 일러라. 이게 이제 그날의 상당 법문이었거든요. 예, 보름 법문이에요. 15일 이전의 일은 아무것도 묻지 않겠어. 근데 15일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자, 여러분에게 그 말이 뚝 떨어졌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냥 입이 꾹 다물어지죠? 그날에 그 대중도 다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전에 일은 묻지 않으마. 보름 이후에 일어날, 보름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라고 말씀을 툭 던지자 아무 대중의 말이 없었어요. 스님께서 직접 답을 하십니다. 일일 시호일이라.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게 오자범은 날마다 좋은 날. 예, 그죠? 날마다 좋은 날에 대해서 그 법문을 설하셨어요. 일일 시호일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너무나 가까이에 들었던 말이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라고 했을 때 15일이라는 말, 보름이라는 말, 이것은 숫자 1, 2, 3, 4, 5, 6의 15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름이라고 하는 어떤 날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보름이라고 하는 말은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비유하신 거죠. 깨닫기 이전에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마. 예. 어제까지 네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었다 어쨌다라고 하는 그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마. 깨닫고 난 이후에 소식 한마디 일러라. 이 말이거든요. 확연해지죠. 어떠세요? 예. 그래서 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날짜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말 이전에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깨닫기 이전에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말고 입에 벌려서 입에다가 담지도 말아라. 그리고 나 또한 묻지도 않으마. 깨닫고 난 이후에 대해서 말하거라. 그런데 그것이 일일 호시 일이래. 일일 시호 일이래. 날마다 좋은 날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을 내가 깨달아 살아간다면 좋은 날밖에 없겠죠. 매일매일이. 그러면 매일매일이 깨달아서 좋은 날이라고 한다면 죽는 순간에도 좋은 날이겠죠. 그 상태로 왔으니 계속 매일매일이 좋은 날로 왔는데 죽는 순간이라고 안 좋을 턱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쩌나 어떠거나 또 죽음이 두려워서 잠이 안 온다는 분도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벌떡거리면서 자다가 내가 숨 거두면 어쩌지 하고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라면 자다가 눈을 감건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려는 순간에 끄끄닥 가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자신들이 있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순간까지 날마다 좋은 날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 절에 그 60년인가를 다니셨다는 노보살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20대 후반에부터 우리 은사스님이 계시는 절을 다니셨다는데 그분이 이제 그 85세가 다 돼갖고 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불과 3년까지도 절에를 계속 다니셨는데 당신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오다가 절에 오는 신도님 집을 들려서 태워오고 들려서 태워오고 이렇게 세 분이 꼭 같이 와요. 그래서 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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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차가 없는 노보살님들을 위해서 어디서 만나시나 봐요. 꼭 세 분이 같이 오시고 갈 때도 꼭 모셔다 드리고 가고 이러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거의 한 55년에서 6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한 절을 다니신 거예요. 보통 신도님들이 이 절도 갔다 저 절도 갔다가 또 뭐 어느 절이 좋은가 사찰 그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다니다 절 이렇게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스님이 있으면 또 거기 한 몇 년 다니다가 그다음 그 마음에 드는 스님이 떠나면 같이 줄줄 따라갔다가 막 우리가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안입이 설신이 중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로 판단 분별을 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스님은 연부를 잘하네 저 스님은 연부를 못하네 저 스님은 인상이 좋네 이 스님은 인상이 안 좋네 저 스님은 친절하네 이 스님은 그냥 딱딱하게 굳어갖고 본척만척하네 내가 뭐 때문에 시주를 내고 저런 절을 가겠느냐 애따 모르겠다 보문선언 가자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문선언을 떠고 왔는데 뭐 와서 보니까 방석을 쭉 깔아놓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자리에 떡 앉았더니 먼저 왔던 보살님이 여기는 누가 있는 자리니 저쪽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에 그만 보문선언이 관음선언으로 가버려. 그냥. 그럴 수 있죠? 예. 그냥 이게 중생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보살님께서는 우리 은사스님이 계시던 절이 그 마을 한가운데 가난한 동네에 그냥 차도 안 들어가는 동네에 꼴자군이 저 구석댕이 있는 절을 말이지. 응? 그런 곳을 그 불편해 차도 절까지 오려면 어려워 걸어와야 돼. 이런데도 불구하고 55년 60년의 세월을 정말 한결같이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20여 년 전인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산에서부터 성북구 삼선동까지 그걸 차를 타고 그 세 분을 모시고 법문을 들으러 다니셨어요. 불과 한 3년 전까지도. 네. 그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그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한결 같다 그러잖아요. 그 한결 같은 속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결 같다라고 하는 말이 일반 세속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 또 이 맥락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의 맥락에 따라 평가도 바뀌는 거거든요. 너는 정말 한결같이 변하질 않아. 이럴 때 한결이 좋아요? 조금도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하지 아니하고 껍질 속에 들어앉아서 살고 있는 자는 씨앗이 발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또 내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미움을 섞기도 하고 분노를 섞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전혀 변하지 않았을 터인데 안 바뀌면서 상대방 안 바뀐다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자기가 주로 붙어서 싸우는 사람을 보시면 알아요. 자기가 주로 다투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여기서 확 열꽃이 피어오르는 열의 연꽃이 확 피어가지고 그냥 그쵸? 그 반복해서 그 사람하고만 싸우잖아요. 또 안 싸우는 사람하고는 절대 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는 세상 좋은 대보살이라. 예. 그런데 매번 다투고 싸워야 되는 사람하고 붙으면 세상 악마가 따로 없는 거예요. 악마이기도 하고 대보살이기도 한 우리 안에는 그 양면성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그래서 불가에서는 선도 악도 따지지 마라 이러잖아요. 선한 거 좋다고 쫓아가고 악한 건 나쁘다고 도망갈 일도 없다. 그냥 한 자리에서 다 녹여라. 불성자리에 다 녹아내리면 바로 금땡이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가에서는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항상 상자를 써요. 한문으로 항상하다. 그래서 항상함은 덕스럽다는 말이기도 해요. 항상하다. 사람이 항상한 게 좋아. 이런 말 쓰잖아요. 도가에서는. 예. 그래서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하다는 거는 덕스럽다. 덕이 있다. 이런 말로도 쓰기도 해요. 세속에서 사용하는 말하고는 또 다르죠? 항상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연을 한번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계절마다 자연은 역할에 충실합니다. 지금 가을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부리선회라고 선회가 열려서 스님들 85명이 경주 황룡원에서 이제 선회를 열었습니다만 그 오고 가는 길목에 보니까 집집마다 감나무들이 있어요. 감이 주렁주렁주렁 매달려요. 단감도 열리고 홍시도 열리고 하지요. 예, 지금 감을 먹는 계절이에요.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도 한결같음이죠. 감으로 볼 때 감 자체는 한결같이 열리죠. 불가에서는 그 한결같음을 정진한다 그래요. 한결같이 정진한다. 정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 예, 여기선 법화경 독송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법화살림 법화경 독송을 하세요. 한결같이 경전 하나를 터득하여 나가면 그 하나의 경전의 터득이 8만 4천 경전을 다 일괄 통한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정진을 끊이지 않고 한다는 거, 중단 없이 하는 것. 보살이 중생을 보살피는 마음에 중단이 있을까요? 대보살이 중생을 살피는 마음 또한 세세생생에 이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세세생생이 이어가기 때문에 중단 없이 가는 거예요. 자비심 또한 중단 없이 가고 중생 보살피는 마음 또한 중단 없이 가고 여러분들이 부처의 자리를 향하는 그 마음 또한 중단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끊이지 아니하고 중단 없이 세세생생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한결같다, 여일하다라고 하죠. 시종일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종일관도 하고 시종여일하다 하는 말도 쓰죠. 수미일관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죠?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를 써서 수미일관한다. 이런 말들도 써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 불성이 드러나는 것. 초지일관에 갈 때 자연스럽게 불성이 이어져 가는 것. 그건 뭐냐면 단단한 껍질의 알을 깨고 나오면 바로 불성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도 여유롭게 항상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여유롭게 정진하지 않는다면 여기 다 우리는 송장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여유롭게 돌아가는 그 구조를 알게 되면 여유함이라고 하는 것과 한결같다는 것과 정진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어떤 맥락을 가진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여러분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만 관심을 가져요. 그죠? 눈이 그냥 쑤시고 아플 때 여기 눈이 있었구나. 이가 막 욱신욱신 쑤시면서 빠질 듯이 앞에 여기 이가 있었네. 이걸로 내가 뭘 씹어 먹었네. 그죠? 어깨가 막 이 돌아가지도 않고 막 오십견이 이게 안 올라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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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여기 팔이 붙어 있었는 줄 아는 거예요. 허리가 되게 아파봐요. 허리가 이렇게 몸을 받치고 있는 몸이 척추였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 통증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 거기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약을 먹을 뿐이야. 약을 먹으면서 아유아유아유아유 이럴 적에 아야야야라고 하는 순간에 거기 그것이 있다는 걸 알 뿐이라. 통증이 없으면 거의 우린 못 알아차려요. 예.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 이 법당이라는 말을 왜 했는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오. 네 몸뚱이가 법당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말장난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를 그 경계를 한 번이라도 맛본 자가 있고 한 번이라도 넘어본 자가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당장 알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몸도 한결같이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그렇죠? 산소를 공급하고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것이 아유 지루해 권태로워 그러면서 피 만드는 공장이 스탑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죽는 거지 뭐. 공장 가동 자체를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산소를 많이 마셔도 빨리 죽어요. 아시죠? 막 우리 산소 마시면 막 이러잖아요. 산소 많이 마셔도 빨리 죽어. 고래는 물속에서 숨 쉬지 않는 거 아시죠? 고래는 물속에서 숨 쉬지 않아요. 한 시간 정도 물속에서 그냥 유영을 해요. 그러다 한 시간 정도 뒤에 물 밖으로 나와서 숨 한번 내쉬어요. 산소를 아주 조금만 들이마시죠. 그래서 오래 살죠. 고래 자체가.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산소를 마시러 피톤치드 먹겠다고 숲속을 가고 이러는데. 예. 우리가 참선한다, 명상한다 할 때 뭡니까? 네 배는 호흡이 길죠. 들이쉬는 호흡보다. 들이쉬는 건 짧은데 내쉬는 거 한번 들이쉬어보세요. 들이쉬고 후 내뱉어봐요. 내뱉는 호흡이 길죠. 나가는 호흡은 이산화탄소예요. CO2를 뱉지 않습니까? 호흡을 길게 내뱉는 것. 산소 받아들이는 양을 극도로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하고 있을 때 나무아미탑을 주력기도를 하거나 또 관세음보살 주력기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경을 독송하거나 할 적에는 들이쉬는 숨보다 나가는 숨이 더 많아요. 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난나다라야이 남아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 오케이 좋아요. 지금 할 적에 들이쉬는 숨이 많았어요? 나가는 숨이 많았어요? 거의 나가는 숨. 숨을 멈춘 상태에서 염불을 하고 있는 걸 아시게 됐죠. 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몰라요. 그냥 하는 줄 알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들이쉬면서 신묘장구 해보세요. 시작. 나와요 염불? 안 나오지. 들이쉬는 호흡으로 산소 빨아들이면서는 염불 안 되죠.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염불을 하게 돼요. 내쉬는 호흡이 많아야 오래 살고 그래서 마음도 유연해져요. 예. 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분노가 막 솟구쳐요. 왜? 산소 자체가 불길이거든요. 산소가 있어야 불 붙이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 없는데 불 붙나요, 여러분? 불 안 붙어요. 불 붙는다는 건 뭐예요? 태운다는 건 뭐예요? 사람 죽었을 때 화장하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우리 다비를 해요. 산소 없으면 태워지나요?
안 타요. 산소가 태우는 역할을 해.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는 건 산소가 필요 이상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내쉬는 숨을 많이 내쉬게 될 적에는 어떻게 돼요? 화날 일도 불을 꺼요. 산소가 모자라니까 불 붙일 일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화가 막 솟구칠 때 내가 산소가 필요 이상 들이셨구나 하고서 어떻게 돼?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가죠? 쫙 공기가 나가면 쭉 내쉬는 순간 산소 쭉 빠지면서 화날 일도 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염불 주력 기도를 할 때에도 내뱉는 호흡이 길어요. 산소는 4분의 1 정도만 갖고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는지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 물속에 들어가서 숨 참는 거예요. 숨을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느냐. 세계 기록 세운 사람이 있죠. 그 56살 먹은 사람이 물속에서 24분 37초인가 숨 참은 사람. 그 기록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이상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는 걸 좋아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있으면 이리로 계속 공기가 들어가. 그럴 땐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음미하면서 훅 숨을 내쉬다 보면은 그냥 불길이 툭 꺼져요. 산소가 안 들어오니 불 붙일 일이 없잖아요. 산소가 모자라면 불을 붙일 일이 없어요. 그럴 때 고요적정, 삼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삼매. 아시겠어요? 그 오늘 또 숨 참는다도 껄떡껄떡 넘어가고 또 중내산에 여기 또 보문선호 회주심한테 살려내라고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몸에는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의 세포는 하나하나의 세포 있단 말은 아시잖아요.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세포막이 있고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고 그 안에 세포질이라 그래요. 이 세포질 속에서는 산소 1도 없어요. 여기 산소 있으면 다 죽어요. 세포 다 죽어요. 세포질에는 산소 1도 안 쓰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뭐 약 같은 거 먹고 뭐 영양제 먹고 이럴 때 뭐 미토콘드리아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허벅지와 팔뚝과 온 몸뚱이 전체가 다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죽어요.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만 산소가 필요해. 예, 오늘 중요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 공부하느라 교재 이렇게 두꺼운 거 사다 놓고 그냥 눈이 빠지게 공부하면서 예, 제가 그냥 그 태아 발생학에 대한 것까지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뭐 이거 보느라 교재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세포질에는 산소 있다 없다? 없다. 미토콘드리아에는 산소 있다 없다? 있다. 미토콘드리아만 산소를 필요로 해. 이게 상식이에요. 뭐 그쪽 분야를 공부하는 전문가만 알으라는 법이 없어요. 기본으로 우리가 다 알아야 돼. 그냥 상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산소는 독성이거든요. 산소는 전부 산화시키고 부패시키고 죽이고 이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비워 물고 냅둬 보세요. 바로 산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접촉되면서 갈변되죠. 이게 산소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산소는 변색을 시키고 빨리 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산소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면? 우리가 음식 먹었을 때. 음식을 먹거나 뭘 마시거나 하게 되면 얘를 소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화시키려면 누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부패시켜야 되니까. 네. 그 음식을 부패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키모인들의 경우에는 동토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내 문화 자체가 화장 불가능하고 매장 불가능해요. 땅이 얼어붙었으니 묻을 수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산소가 없으니까 이 동토 얼어붙었으니까 어떻게 돼? 화장도 할 수 없어요. 화장 매장 다 불가해요. 그다음에 뭐 거기 나르는 새들이 먹이가 있어야 새가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티벳처럼 조장도 못해. 티벳에서는 날아다니는 새한테 먹이로 주잖아요. 이 시신을 다 발라가지고. 그렇죠? 그 티벳은 이미 공항에 내리면 3500이잖아요.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조금만 그 절에 올라가려고 해도 무슨 종, 뭐 뿌나카 종, 뭐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게 템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대기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하니까 거기선 조장을 하잖아요. 독수리의 밥이 되어야 독수리의 위장 안에서만이 분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장에 들어가서만이 소화가 돼.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곰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가장 효도하는 길이, 제일 효도하는 길이 뭐냐면 자기 부모님이 더 이상 고개를 뜯어먹을 수 없을 때, 그건 치아가 다 나갔다 이거지. 이가 없어, 뜯어먹을 이가. 지금 같으면 상관없지, 임플란트를 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불가능하니까 이가 다 빠지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음식을 이게 씹어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가 부모님이 가실 때라는 걸 알고 자식이 부모님을 업어서 백곰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놔둡니다. 곰은 산 채로 먹거든요. 죽은 시신을 안 먹습니다. 예,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그게 뭐냐?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생사, 가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그들이 결정해서 한 거예요. 이런 게 전부 아름다운 문화예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곰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 위장 속에 들어가야 음식을 부패시킬 수 있어요. 산화가 돼야.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한국에 사니까 징그럽게 느껴지고 혐오감을 느끼겠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그 문화에 산다면 그게 혐오스럽겠습니까? 너무나 지당한 일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좋아. 곰한테 공양 올리고 곰 속에 들어가서 산화되어서 이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분해된다는 거. 얼마나 깨끗해. 난 거 가서 살까 싶어. 어쨌든 동토도 다 녹아내려서 그것도 뜻대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산소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소화 기능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 음식을 부패시켜요. 소화가 되는 거지. 산소가 근데 노화를 부르는 거예요. 산소 때문에 늙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주름살 생기는 거 산소 때문에 주름살 생기는 거예요. 늙고 병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소가 적게 들어가면 오래 살아. 산소가 노화를 부르는데 명상을 오래 하고 참선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뭐예요? 산소 들이마시는 양이 적으니까 늙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염불을 해도 그래. 여러분이 염불을 해도 염불을 자꾸 하시다가 보면 그만큼 자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그리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아까 피를 만드는 공장 이야기를 했어요. 피 만드는 공장이 스탑하면 우리 죽는다 그랬죠. 자, 피, 적혈구를 봅시다. 적혈구가 얼마나 중요해. 우리 몸뚱이 안에 적혈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살아있을 수 없죠. 적혈구에는 산소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적혈구에 산소 들어가면 다 죽어요. 적혈구에는 산소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몸의 적혈구가 30조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30조. 들어봤어요? 못 들어서 오늘 들어놔요. 적혈구가 30조.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 상식으로 그냥 우리는 알아놔야 되더라. 초당 300만 개를 만들어내요. 초당. 똑딱 요 사이에 300만 개를 만들어. 그래서 불가에서는 모든 일에 수의 찬탄하라. 감탄할 일밖에 없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예. 이쁜 짓 하는 사람도 감탄. 미운 짓 하는 놈도 감탄. 왜? 그 사람 몸뚱이에서도 적혈구 만드느라 공장 돌아가고 있을 거니까. 얼마나 놀라워. 속세기는 사람 몸뚱이에서도 그 공장 돌아가고 있거든. 부처가 돌리지 누가 돌리겠어요. 본성이 돌리고 있잖아. 그렇죠? 1초에 300만 개를 만들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엄마가 임신을 하잖아, 아기를. 임신을 하면은 임신한 지 첫 달서부터 적혈구를 간에서 만들어줘. 이거야말로 기절초풍하고 뒤로 한번 넘어졌다 올라와야 되는 일이에요. 임신한 지 첫 달부터 세상에 간에서 적혈구를 만들어줘. 너무 놀라운 일이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피를 가장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다? 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태아가 아기가 팔다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팔다리를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잖아. 팔 만들고 이거 다리 만들고 뭐 이게 쭉쭉 나와야 돼. 예, 이제 몸뚱이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뭐냐 하면은 적혈구를 만드는 역할을 간에서 만들던 걸 지라, 비장으로 남겨줘. 지라가 만들다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뼈한테 역할을 넘겨줘요. 뼈한테.
그래서 이제 간이 더 이상 간이 해야 될 역할은 딴 게 있어요. 그래서 피 만드는 공장을 이제 뼈한테로 남겨줘. 듣느니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공장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본성 자리에 부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봤냐 이거지 우리가. 적혈구를 그때부터는 이제 뼈한테 남겨줘서 역할 줄게. 그래서 골수에서 피 만드는 걸 80% 담당을 해. 그 다음에 20%가 림프절한테 맡겨요. 그래서 림프 순환 잘 돼야 된단 말 들어보셨죠? 림프가 이 목선에 특히 많잖아. 이 가슴 쪽에 이렇게 쇄골이 있는데 이런데 잘 두드려주고 풀어줘서 독소를 빼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림프절한테 주고 뼈한테 이제 골수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뼈 중에서 정강이 뼈가 20세가 될 때까지 피를 만들어. 정강이 뼈에서. 20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뭐야? 30살이 될 때까지는 종아리 뼈에서 피를 만들어. 종아리 좀 한번 쓰다듬어줘요. 종아리.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피 만들었는지 모르셨잖아, 우리가. 네. 그러니 정강이 뼈에서 만들지. 앞뼈잖아, 정강이 뼈. 그 다음에 종아리 뼈 뒤쪽에. 여기에서 20세까지 만들, 그 다음 피 만들어내, 그 다음에 종아리 뼈로 가서 30세 때까지 만들어. 피를, 적혈구를 만들어줘. 30세가 지나고 나면 갈비뼈한테 넘겨줘. 12대 갈비뼈가 30%를 담당을 해. 그 다음에 복장뼈가 또 일부 담당해. 복장 터진다 이러죠. 복장 터져 죽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 복장뼈가 일부를 담당하는데 이게 일생 동안 피를 만들어줘. 일생,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이 몸뚱이 전체가 법당이요, 이 몸뚱이 전체가 부처 아닌 게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늙어가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 다 나이 들었잖아. 이 늙어갈 때도 피는 계속 만들어져. 어디서? 척추뼈에서 만들어지고 골반에서 만들어. 골반보살 마하살, 척추보살 마하살.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적혈구는 120일을 살아요. 한번 태어나서 300만 개 만든다 그랬지, 초당. 그렇죠? 자, 그런데 30조가 있다 그래서 얘가 적혈구가 살 만큼 살다가 이제 죽어나가야 돼. 죽어나간 애가 어디로 가냐? 소변으로 나가지. 그래서 적혈구 죽은 색깔이 노란색, 소변색이에요. 소변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바로 마반야바라밀 하셔야 돼요. 소변 한 방울 나오고 땀 한 방울 나오고 침 한 방울 나오고 눈물 한 방울 나오는 게 거저 나오는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공장을 돌려야 된다. 잠시도 쉬지 않고 한결같이 시종일관, 시종여일하게 그 정진을 멈추지 않는다. 그 다음에 퇴전하지 않는다. 한 번 시작했으면 이 공장 끝장 보고 돌린다. 그러니 뭐 신심 한번 냈다가 신심 뒤로 갔다가 신심 앞으로 갔다가 신심 뒤로 갔다가 어느 날은 절에 가고 싶다가 어느 날은 안 가고 싶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고 싶다가 어느 날 기도 안 하고 싶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살아있는 생명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거저 생각하시면 안 돼. 어느 것 하나도 거저 그냥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감사해지고 수위 찬탄하게 돼. 모든 걸 수위 찬탄하게 돼. 그렇지 않아? 수위 찬탄하다가 죽어도 바빠 죽겠는 세상인데 입으로 욕하다가 다 죽잖아 우리가. 이 전신의 혈액 속에 분포되어 있고 적혈구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비장에서 파괴하고 골수에서 생성돼 그다음 비장에서 파괴시켜줘. 적혈구가 너무 많이 만들어질 때 무슨 현상이 오냐? 어지럼증이 와. 피가 너무 많아도. 그 다음에 뭐야? 두통이 오고 이명 증상이 들려. 예, 귀에서. 그 다음에 시력이 감퇴가 돼. 예, 운동 안 하면. 안 움직이면. 예. 그러면서 뭐예요? 몸에 멍이 자주 드는 사람 있죠? 그 적혈구 윤환이 많이 생성돼서 그래. 이제 알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들고 빼고 이 공장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또 새 피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그게 한결같음이다.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정진하듯이 한결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 기관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 기관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이 공장, 이 법당 가지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몸 굴려주고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 공경하며 그들이 만들어준 이 피를 받아서, 그리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필요 없는 불순물을 빼주고 또 만들어주고 이 역할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법당에게, 법당이 만들어준 이 모든 고마움 앞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우린 뭘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걸 바로 운문선사가 일일 시호일 다섯 글자로 딱 오자법문을 주신 거예요. 일일 시호일이다. 예, 날마다 좋은 날이다. 매일매일이 피가 새롭게 만들어지듯이 매일 매 순간이 새로워져야 한다. 근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눈과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반야심경 독송하시잖아요. 색수상행식, 무색성량 미촉법,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무자가 앞에 붙었어요. 예. 우리가 오온을 뭐라, 뭐를 오온이라 하죠? 색수상행식, 요게 오온이죠. 존재란 무엇이냐? 오온의 결합이 존재다. 그럼 이 존재의 흩어짐이 뭐냐? 오온이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들어보셨죠? 오온은 인과법에 의해서 돌아가요. 색수상행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본 바대로,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의 모든 입으로 맛본 것, 모든 행동이 인과에 걸려요. 좋다 나쁘다, 그렇죠? 그래서 오온은, 오온이라고 하는 건 오온을 통해서 자아, 셀프가 만들어지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진 이 셀프라고 하는 자아는 오온에 의해서 오온의 밥을 먹고 살아요. 오온의 밥을 얻어먹고 사는 자들은 무엇한다? 인과를 낳게 돼. 선한 인과건 악한 인과건 인과를 낳아. 눈으로 보는 순간 어머 좋아 죽겠어 라고 할 때 달라붙는, 아유 나는 저거 미워 비기 싫어 하는 것도 그거 인과, 그렇죠? 색수상행식은 인과를 낳아. 그런데 거기에 무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했어요. 무한입이 설신의라고 했어요. 오온 자체가 무래.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몸뚱이에 걸쳐져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몸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 몸의 세계를 벗어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야 돼. 내가 몸에 걸쳐져서 살 때는 인과법에 계속 걸려서 살아. 그러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이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를 넘어선 세계, 4차원 너머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게 반야심경이거든. 근데 우린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3차원은 전부 인과법으로 살거든. 좋은 거 나쁜 거, 미운 거 이쁜 거, 싫은 거 다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인과에 걸려서 사는 3차원 세계에서는 뭐가 지지고 볶고 사건이 많아. 시끄러워 그냥. 그렇죠? 그런데 4차원의 세계 너머를 가자 하는 게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 사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열반 언덕 건너가자. 어느 열반 언덕 가자는 거냐? 3차원의 세계의 인과법에 걸리지 않는 세계를 넘어서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이 이치를 단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다면 그대가 어떤 것도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스러움과 불만족스러움, 불만족스러움이 고통을 낳잖아요. 고통은 3차원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과법에 걸리니 고통이 오지요. 아재아재 바라 아재바라 승아재 모지사바하는 인과를 이미 넘어선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 안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 이 몸 안에서 그렇게 일구월신 피를 만들어주고 빼내주고 만들어주고 빼내주고 생성하고 소멸하는데 그 공장 돌리고 있는 법당에 계시는 부처에게 난 어떻게 예경하고 살고 있던가, 그걸 운문선사가 보름 전의 일은 묻지 않으마. 보름 전의 일이 뭡니까? 깨닫기 전, 즉 과거지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과거지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과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과법에 걸린 3차원 세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인과응보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일으킨 세계야.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 않을게.
보름 이후의 세계, 즉 한 소식 했는 세계 이후에 대해서 말하거라. 이 몸뚱이 돌아가는 공장의 법당임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 존재를 여기 있게 하는가? 그럴 때는 생과 사가 생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죽음이라 해서 싫어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진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 시오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매일매일 적혈과 새피를 만들어주고 있는 소식이에요. 저는 그리 해석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누가 해준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피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리고 매일 노폐물을 빼주고 또 새피를 만들어주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일일 시오일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피 갖고 평생 100년을 산다 그러면 우린 이미 이 안에 썩은 물이 고였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날이 나날이 새로움으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죠. 나날이 나날이 내 이 눈동자 두 개, 육안에 박혀있는 이 육안에 박혀있는 이 두 개의 눈이 내가 나날이 나날이 모든 순간을 나 자신을 타인을 세계의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나? 새롭게 듣고 있나? 그러면 신선하지 않을 존재가 없고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고맙지 않은 일이 없지. 그래서 뭐냐? 통증이 와도 고마워. 아파도 고마워. 사고가 나서도 고마워. 다 고마워. 그것이 왜? 4차원에서는 이미 그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차원에서만 모두 문제가 돼. 인과법에 걸리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보문선언이 25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25년의 세월. 오늘 25번째에 말하자면 생일을 맞이하기도 해요. 25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5라는 숫자 이전의 세계는 묻지 않겠다. 그렇죠? 25 이후의 세계를 논하고 말하라. 그러니 이 보문선언에 오시면, 여기 오셔서 법화경을 독송하시면 법화경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법화경에 담겨있는 말씀은 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그냥 법화경이 뭐예요? 다 돼, 이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다 돼. 다 된다는 이야기. 안 되는 게 없다는 소식이에요. 너 다 부처야. 다 부처야. 부처 아닌 존재 없어. 그러니까 뭐야? 네가 우주의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다 갖다 써. 이 우주의 은행은 다 네 거야. 필요한 대로 갖다 써. 근데 그 은행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된다라고 미리 여기에 문 닫아놔서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뭐 그게 되겠어. 뭐 나 같은 게 뭐. 자기를 그렇게 작은 존재로,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부처님도 스님도 존경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존경하지 말란다고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남을 존경하느라고 자기 부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쳐다보느라고 쫓아가다 보면 뭐예요? 존경하는 대상이 다른 모습을 볼 때 실망하다가 보면 돌아서서 스스로 슬퍼해. 이게 얼마나 공부길을 둘러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남을 쳐다보고 존경하느라고, 그거 쳐다보고 존경하느라고 자기 부처를 잃겠느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부처를 완전하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쌀 원에 쌀 줄게. 돈 원에 돈 줄게. 친구 원에 친구 줄게. 이게 법화경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 안 죽게 해줄게. 이 법화경이에요. 네. 그 도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망념, 번뇌, 그냥 아상이 만들어 놓은 세계로 끌려다니며 걔가 하자는 대로 목줄 껴갖고 애완견, 애완묘가 돼갖고 끌려다니는 거지, 우리가. 그죠? 우리 자신이. 법의 꽃이 피어난다. 천 개의 법의 꽃이 피어나는 거. 어떻게 해야 법의 꽃이 피겠느냐. 일일 시오일이다. 보름 이후의 말을 하거라. 한번 해보세요. 일일 시오일. 보름 이후의 말을 하라. 일일 시오일. 25주년 이후를 말하라. 일일 시오일. 제 법문 마치겠습니다.